여기 내가 대추를 먹을 때 약밤을 넣었거든. 어머, 부령이야. 나 집에서 갈비찜 했잖아 주말엔. 야식은 좀 갈비찜이 이거 3만 원짜리 갈비찜 35,000원 줬거든. 나머지는 야채는 기본 야채 했는데, 뭐랄까, 좀, 야식에서 갈비찜 시키면은 조금 나오는데 한 4만 원씩 받더라고. 이걸로 하니까는 나 지금 몇 번, 세 번, 세 번째 먹네. 맛집 볼까, 이제? 그래, 우리, 괭이 오빠가 이거 물을 먹는데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 갈비소스 양념에 이 무가 진국인가 봐. 시켜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 내가 한세 번째 더이 대표니까는 조금 짜지긴 했는데, 물을 좀 벗어요. 이것도 갈비를 이게 잡고 뜯어야 맛있는데, 아, 내가. 못 뜯잖아. 아, 정말 이제 슬픔이야, 정말. 인대를 끊어서. 이쪽에다 놓고 혼자 살아도 맛있게 먹는 거 갈비 쪽이 왜 이렇게 질기니? 빨리 넘어껴. 나는 한끼 먹는 게 무슨 다이어트야. 맛있다. 어머, 크브 팬송님 안녕하세요. 갈비 먹어요. 소스 찍어갖고 그냥 먹으면 제맛있다. 시은이님, 어머, 펭가입은 감사합니다. 5127번째 펭가입 감사합니다. 땅효이다님, 천재 볼매님인데 왜 바꿨어요, 팬님? 팬심 떨어진 거야? 뿌리 안녕. 맛있다. 언제 삐뿌리도 우리 갈비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터널 주황님 안녕하세요. 가자 짚고 맴맴님. 아, 가지 짚고 맴맴.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은 방송을 길게 못해요. 어머, 시은이님!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통팬가도 모자라서. 어머, 갈비 한쪽 줄게. 먹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집중을 해야 돼갖고. 맛있는 거. 맛있다. 펜션님도 하나 줘. 펜션님 맨날 추천 맨날 왔으니까 특별히 맛있는 무 드릴게요. 무 진짜 맛있어. 따. 백설공구님, 이거 한진이가 만져줬어요. 진이가 만져주고 갔어.
다들 아해요. 갈비들 다 탐내는 것 봐. 아, 양념이 고루고루. 아, 자, 다시. 아, 맛있지. 우리 시은이님, 어머, 통팬에 모자라서 또 100개 더 후원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시은이님? 감사합니다. 먹방할 때는 이거 먹어야 돼서 좀, 어우, 리액션이 따로 못하는데 어떡해. 돌매야, 기다려, 기다려. 아. 트위스 게스트 나오셨던 성현님이요? 어? 누구? 유튜브를 보고 있어. 시은이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셨구나. 고맙습니다. 네, 팬텀님. 내가 먹기 좋게 잘랐어. 이거 하나 먹고 가야지. 아. 아이죠. 아. 무줬다고 삐진 거 아니지? 숨 흘리지 말고. 완전 맛있다. 근데가 너 왜 방송 안 하고 방송을 왜 안 하고 방송했어? 음식이 선명해서 먹음직스럽다고요? 마이크랑 캠이랑 진이가 다 고쳐주고 왔어. 우리 시은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아프리카로 넘어와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업로드만 거의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소통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로 넘어오신 우리 시은이님 환영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200점 만점. 아, 진희님이라고 한진희님이 계세요.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지. 음식들이 진짜 선명하게 나옴. 진희 꿀조사고 다녀. 엄마 밥이, 엄마 밥이, 안 돼! 어찌 안 돼, 이러면. 넌 네 밥 먹었잖아. 근데 갈비, 이 양념 소스가 너무 맛있다. 갈비만 먹으니까 좀 느끼해서. 무생채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나 오이짱한테 먹었는데? 소스 찍어가지고. 아까 집에 못 들어갈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어머, 왜? 밑반찬은 몇 개 사왔고요. 갈비찜 제가 한 거예요.
갈비찜에 진짜 묘미, 이 표고버섯이 그러게 건강식이라거든? 표고버섯도 너무 맛있다. 당근하고 갈비. 어머, 안 돼, 안 돼, 어머. 어떻게 그랬어? 안 돼. 김어찌 안 돼. 에이씨, 다리 다 묻었네, 씨. 아이, 아까비. 아우, 어떡해. 에이씨. 잠깐만. 모찌가 있는 것 때문에, 응. 모찌야, 냄새만 맡아. 여기 또 흘렸어. 안 돼, 모찌가 자꾸 탐내요, 갈비찜. 아침밥? 그래도 옷에 안 묻었고 다리에 묻었어. 내가 지금 밑에 다리에 있는 스타킹 안 신었거든. 엄마, 무생채에다 간장 양념이니까 갈비 올리고, 잠깐만. 갈비 올리고 국물을 좀 담궈서 훈아 안녕. 훈아 갈비 소스 먹을래? 맛있어? 나 한 입 줄게. 소스가 밥도둑이야. 아쌈제이님 안녕하세요. 젊어졌다고요? 어, 나홀로지비님 예쁘세요. 처음 봤는데 고맙습니다. 자, 다들 오늘 리수 언니가 했던 얘기 때문에 다들 신경 쓰이시나봐요. 이제 화질 좋아졌죠? 진짜, 더덕을. 어우, 진짜 오늘 화질이 속속시원한가 봐. 그니까 너 근데 퇴근하고 밥 안 먹어도 어떡하니? 배고팠던 것 같은데. 하루 한 끼를 밥처럼 먹는데 뭐 만두 이런 거는 몇 개는 먹지. 이제 소스만 밥비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진짜요? 임수는 감사합니다. 나 추천이지만 이제 저 추천 빵개에요.
추천 빵게장. 아, 올라갔다. 아, 진짜. 내가 집에 와서 이걸 먹어야 되니까는 밥을 못 먹는 거야. 그 시간대에. 응? 이제 이렇게 한 끼만 먹다 보니까 두 끼를 못 먹겠어. 가볍게 먹는 거 말고는. 아까 쟤 또 아까 나 그 치어리딩 하고 있는데 연습하고 있는데 무슨 아무로나미에 닮았다는 둥 이상한 얘기 또 했어. 아우 진짜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런 말 좀 하지 마. 사람들이 웃어. 몰라.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망아튼님. 가볍콩님, 안녕. 오랜만이네 바베큐. 근데 저기 저기 보이는 닉네임 보면 타조 구속이라고 있거든. 쟤 혹시 타조방에 가나? 아무도 안 믿어님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어머 소스 다 아직 없네. 몰라, 내 방에서 막 이렇게 타조 구속 써놓고 자꾸 채팅쳐대. 똑같으네. 닉네임이 또, 아이디가 똑같아요. 아, 케미, 이거 로지텍 C920R을 쓰고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샀던 캠 자체가 더 이 컴퓨터 사양하고 잘 맞아서,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아니야, 그 끼순이는 팬가입 안 했는데? 근데 끼순이는 팬가입 안 했어요. 어머 간지나님. 어머 지나미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에 들 나타났어. 잘들 지냈어? 은지 언니 감사합니다. 되게 점점 예뻐지는 비결은 어린 남자들이 자꾸 저한테 러브레터를 보내요. 만나서 그러고 막 그래요. 자, 또 간신아님하고 바베큐님하고 또 티격태격. 어쩜 저렇게 금슬이 좋은지 몰라. 근데 무가 되게 맛있다. 다 먹었어.